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직접 수사 대신 경찰을 통해서만 보완 수사를 하게끔 규정했습니다. 법안 별칭으로 불린 검수완박에 대해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세운 용어라며 대신 검찰 정상화 법안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의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4천 건 내지 5천 건 정도예요.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한국형 FBI는 개정안에 담지 않고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2019년 차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일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직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또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하고 이후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 의원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측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내일 출근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 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사표 반려 하루 만에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작심한 듯 12분 동안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현행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았고 중요 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 법안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 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낭송회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질타와 함께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들을 언급하며 김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대선 전국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라며 김 총장을 몰아붙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민주당 위약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영근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은 입법 구태타라며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개혁과 국회 입법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대화를 독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언급이 어느 편을 든 건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며 해석의 여지조차 걸어잠궜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박창근 기자, 지금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5시간 반 전인 어제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영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금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평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제 기준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점들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대응 방안에 대해 밤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발표합니다. 네, 박 기자, 오늘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연다고요? 네, 오늘도 저녁 7시부터 이곳에서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대응회의를 이어갑니다. 검찰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소집 이유를 밝혔는데 참석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모레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박찬근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법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 조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며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 전직 국회의장,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그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8개 항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존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이고 검찰 특수부도 현재 6개에서 3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재안에는 또 여야가 13명의 의원으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논의한 뒤 1년 이내 설치하고 중수청 출범 직후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검수완박법안 중재안을 전한 뒤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잇따라 열린 양당의 의원총회. 먼저 결론을 내린 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뒤 민주당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 오후 국회의장실에 모인 양당 원내대표는 8개의 조항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방향 아래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및 특수부라고 불려온 반부패 강력부 축소,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성안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며 실효적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 당론 채택 후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은 일단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구체적인 법안 조문 심사와 중재안에 규정된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결국 검찰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군요. 네, 검찰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기존 검수완박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오늘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사를 떠났고 박성진 대검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도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면에서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직한 적은 있지만 지도부 전체가 사퇴한 건 처음입니다. 수뇌부 공백 상태인 대검은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재안은 검수완박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검찰 내부 반발도 더 격해지고 있다고요? 네,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존에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 가운데 정치인들이 대상인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포함한 4가지가 빠진 걸 두고 사실상 정치인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만 혜택을 보려는 야합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담합했다는 겁니다. 중재안에 경찰권 비대화 통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분을 배제하자는 1%의 권력자들을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김관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의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걸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 수뇌부의 집단사표 등 반발에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던 한 후보자가 비판적 입장을 공표한 겁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대전지검은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6월 지방선거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 중 세법이 시행돼 수사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지검 역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기능 폐지의 의도가 정치인들의 검찰 수사 회피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경찰이 넘긴 송치 사건에 대해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 조항에 대해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에서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 촬영 사건에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라며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서명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해를 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법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 조항은 검찰의 보충수사권, 즉 보안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거였는데 사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으로 남기려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방송된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라며 그 근거로 검찰의 정치화를 콕 집었습니다. 검찰에 연루된 사건 기소율이 0.1% 남짓이고 이런 내 편 감싸기를 바로잡을 민주적 통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뭐 거의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언도 직격했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냥 뭐 그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야당 후보로 당선된 데 대해서도 아이러니, 즉 예상 밖의 모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 대변인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본질은 검찰의 정치화가 아니라 현 정권이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상대 진영을 압박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후보자도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퇴임과 취임을 채 2주도 남기지 않은 신구 권력이 다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여야 간 충돌을 키우는 힘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권란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열린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자정에 가까운 11시 반까지 이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심의도 다 마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심의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중재안 재논의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각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해서 뭐 별도의 결론 난 것을 결론은 내지 않고 의견 개진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논의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법조문 심의를 마치고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최종 처리해야만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극적 합의로 법사위에서도 이견 없이 법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적 반발을 이유로 중재안 재검토 카드를 꺼내며 기류는 급냉했습니다.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법사위 통과의 첫 관문인 법안 심사 소위가 개의됩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중 저녁 7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2시간 뒤인 밤 9시 최종 단계인 전체 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합의문 정신에 전혀 위반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체 회의 직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면서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밤 11시 46분 민주당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를 열었습니다. 8분 만에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남은 건 전체 회의. 민주당 소속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오늘 새벽 0시 5분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지키며 압박했지만 법안 상정 6분 만인 0시 11분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합니다. 자, 사례를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악수하며 포옹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 통과를 지켜보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지금 본회의는 끝난 건가요? 네, 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 날짜가 바뀌면서 회기가 만료돼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원래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5월 5일까지였지만 민주당이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회기를 오늘 0시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시간에 걸쳐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곧바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찬성 의견으로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 있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발탈하겠다는 이 발상을 민주당 내에 누가 도대체 했는지.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잔인하구나. 일제 고등계가 바로.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잇따라 발언한 뒤 7시간 동안의 무제한 토론은 종료됐습니다. 네, 그럼 표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걸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모레 토요일 오후로 예고했습니다. 임시국회는 회기가 종료된 뒤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 민주당은 다시 회기를 쪼개서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영래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갔습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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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회기 쪼개기에 반대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다쳐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허은하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도 다리와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여 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선 속전속결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개혁을 이룩하고 검찰이 진정한 국민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본소득당 용의인 의원과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 2대 범죄로 4개월 뒤부터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범죄 수사는 예외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 국회 자살 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가운데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검수완박 법안은 오후 2시 열리는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걸로 보입니다. SBS 강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즉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엔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로 축소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대폭 제한됩니다. 청와대는 애초 오전 10시였던 국무회의 시간을 동시간대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고려해 오후로 미뤘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부터 확 달아올랐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면 검수완박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고성이 오가는 대치 속에 청문회는 오전에 한 차례 정회됐고 본격적인 질의는 4시간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과잉 수사 문제점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묻는 거예요. 한 후보자는 지난 1984년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 연루된 민간인 감금 고문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전체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전쟁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현 정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라며 한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권력을 찬탈한 이러한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검찰 개혁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후보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건 큰 흠결이 있는 거라고 말해 취임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회 의원은 박광훈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가결 선포 행위에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봤고 이미 선 재판관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 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